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번 덧붙여서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뭐 돼지고기를 뭐 그 익혀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끓여 먹으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예. 이 과장님, 정부가 경기도 일대에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거나 또는 수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하는 돼지가 몇 마리나 될까요? 예, 지금 정부에서 연천, 그다음에 파주, 김포 이쪽 지역에는 지금 수매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는 10km 방역대 내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14만 5천 두 정도를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매는 이제 94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합쳐서 한 25만 5천 두가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 회장님.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과 함께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이런 살처분이나 수매에 따라서 시중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예,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요. 절대 돼지고기는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다. 우리 농가에서 지금 출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확진이 되기 전 가격에 비해서 한 1,100원 정도가 더 밑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중간 마진이 많이 저기를 그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유가공에서 비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상황이 어떻게 뭐 이동 제한이 걸리지 않을란가 해서 그래서 종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저희 쪽에서 출하하는 때는 한 10여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백신도 치료법도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책은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보완할 점이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먼저 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 대책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저희들이 그 발생 전에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멧돼지 기피제 지원이라든가 울타리 설치 비용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종사자 교육 그래서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일단 뭐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시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을 해서 도내 전체 축산 농가에 소독을 실시해서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타 시도에서 경기도 뭐 인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전체 돼지 뭐 사료 차량이라든가 생축 차량이라든가 분뇨 정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9월 26일부로 반입 반출 금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도에서 들어오는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 농가와 농가 소독과 저희들이 이 지자체에서 하는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 네. 국내 가축 감염병 방역 시스템은 현재 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네, 국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조언하실 말씀 있으면? 네. 국내 가축 방역 시스템은 거의 세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축 방역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국가들도 있고요. 진단 능력도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의심 신고 하루 만에 그 동물 제가 보건기구랑 하는 OIE에 보고가 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뭐 그
가까운 아시아 국가인 경우에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애먹이기도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유럽 나라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저희가 조금은 더 욕심을 좀 내자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아까 거점 소독 시설이나 농장 차단 방역 이런 것들이 혹시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외국인 노동자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듯이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되물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해보라고 하면 아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물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마지막 방역의 끝은 그게 정확히 될 때 우리도 지금 소독 농장 입장에서 소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만 사실은 묻는 거지 그게 몇 점짜리 소독입니까라고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열심히는 하지 나름대로 열심히라는 표현을 제가 쓰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한 농가거든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것도 동시다발이 아니고요. 한 농가에서 시작해서 지금 역학관계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농가까지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더 세심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걱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지치실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이나 농가나 하여튼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직 뭐 이제 전라북도에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발병 때는 뭐 선제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그 동물들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살처분을 할 때 그 뭐 애달픈 마음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살처분에 따른 그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기 북부권에서 지금 뭐 전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쪽의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살처분하는 걸 보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그 무조건 수매한다, 뭐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책이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살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구제역 때도 그 경기 쪽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쪽의 사정을 들어보면 한 1년이 넘을 때까지도 정산이 안 되고 정부에서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고 지자체한테 미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선제 보상책을 얘기를 해주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이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할 때는 구제역과는 달리 뭐 정화조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동안 뭐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매몰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매몰 방식이 아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방식은 일단 이 차량을 이용한 렌더링에서 파쇄해서 분쇄를 해서 퇴비화 처리하는 식의 렌더링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호기 호열 미생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매몰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산소를 불어넣어서 빨리 썩게 하는 그런 방식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방식이 이제 정화조 방식입니다. 근데 정화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매몰하거나 렌더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화조를 이용해서 매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국내에는 상륙했지만은 네. 또 이를 퇴치한 나라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스페인의 경우에는 90년대 네. 청정 선언을 네.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정 선언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한 나라가 1960년에 발생해서 95년에 청정을 선언한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 예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사실은 30년이 넘게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팩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부딪혀봐야 아는 이
대응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겁니다. 최근에 그 발틱 국가 같은 경우에 비교적 몇 년 안에 다시 재입식이 성공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역 시스템과 검사 시스템 모든 걸 동원했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청정선언이 이제 그런 면에서 쉬운데 한 가지 걱정하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방역이 촘촘한 나라가 아니어서 계속 유입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분명히 최단 시간에 종식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또 제2의 제3의 발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건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네. 이 회장님, 4년간 그 양돈업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보고 있는 방역 대책 어떻게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많죠.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개체가 그 멧돼지라고 저희는 단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물 그 폐기물에 소세지나 이런 그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돼지한테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도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체코 같은 사례를 보면요. 2년에 종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까 교수님 우리나라는 뭐 방역 체계가 너무도 잘 돼 있다. 맞습니다. 근데 체코는 상당히 열악한데도 2년 만에 그것을 퇴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멧돼지를 전부 수렵사들을 통해서 잡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한 마리당 그 보상금을 줬다고 그래요. 한 마리당 40만 원이고 폐사축을 발견하면 20만 원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양돈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 멧돼지를 유해 동물로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그것을 빨리 사살을 하든지 해서 개체수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체수가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번식력이 멧돼지 번식력이 엄청 좋아요. 그 2, 3년이면 다 채워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프리카 열병이 지금 확진된 상황에서는 3분의 1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조 교수님, 정부 정책 못지않게 또 농가에서 지켜야 할 그런 수칙, 또 도축장이라든가 행동 지침, 방역 수칙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은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빈틈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국민 모두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국민 여러분들은 해외 나가셨을 때 절대 불법 축산식품은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돈농가는 혹시 가시더라도 절대 가시면 안 되지만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돼지고기 소비들이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도 연일 변화가 있는데요.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축산 농가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뭘 더 잘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그 농가 내에 출입하는데 신발을 갈아 신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 그 양돈수의사회에서 제안한 것들은 뭐냐면 아예 농장 내에 전용 신발을 소독제에 담가 놓고 그걸로 갈아 신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는 이제 그런 좀 강력한 실질적인 이런 조치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전파가 돼서 그런 것들이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너무 황당할 수도 있지만 손 씻는 걸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최초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미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 뭘 의미하냐면 전체 돼지 중에 사람 손이 제일 많은 가는 게 사실 어미돼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람 손길이 닿았을 거라는 추측이 지금 강력한 거여서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잘 씻는데
여기에도 이제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필요하죠. 손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얼마나 잘 씻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저희 꼬마들도 손 뭐 비누 거품을 내서 뭐 몇 분 씻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들 얼마나 잘 제거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세심한 어떤 방역 정책들이, 프로토콜들이 농장에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 상황과 그 파장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끝으로 강조하실 부분이나 또는 못다하실 말씀 있으면 토론자 세 분 차례로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용렬 회장님. 소독을 많이들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그 농가에서는 진짜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손 씻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이 하려고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라북도의 그 방역 그 소독도 그 밀집 지역은 드론으로 좀 해줘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드론도 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 번 하는 거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조 교수님. 네, 그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건 그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주셔야 저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과장님. 예. 정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의 차단을, 지금 방역은 외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가 소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데 농가의 소독 없이는 외부의 아무런 철저한 방역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번 구제역과 좀 달리 농가들도 지금 굉장히 이게 중대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철저히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는 물론이고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이 인재라는 쓴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에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